오는 27일은 6.25 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올해가 정전 70년입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전 70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민족 전쟁이 유엔군과 또 중공군 그리고 국제군이 합쳐 같이 싸워서 33개 국가의 군대가 싸우는 국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3년간 싸우면서 이제 힘으로는 남이나 북이나 통일이 안 된다는 걸 깨닫으면서 1951년 7월부터 이제 휴전협정을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해요. 그랬다가 오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3년에 스탈린이 사명하면서 53년 3월에 그래서 57년 7월에 53년 7월 27일 날 10시에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가 70년이 딱 돼서 네네. 정전 7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보훈처가 중심이 돼서 정전 70년 행사와 또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네. 53년 10월 1일 날 한미동맹이 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한미동맹과 정전 70년을 함께 묶어서 다양한 행사를 뭐 음악회도 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한미전 또 한미의 전쟁 영웅들을 이렇게 치하하는 행사도 하고 정말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계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70년 회복의 마음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가 섬기는 평화한국에서도 지난 7월 21일 날 국제 학술회의를 열었어요.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네네. 또 북한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고 여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걸 하는 이제 국제학술회의를 했고요. 오늘 지금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저희가 이제 국제평화연합예배와 또 평화음악회를 부흥한국과 한국교회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현재 상황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최근에도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를 맞습니다. 했고 글쎄요, 뭐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떤 이 대북 관계 뾰족한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북한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북한은 국가 목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 유지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유지. 네. 다른 하나는 공산화 통일입니다.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는 지난 70년간 북한의 국가 목표로 지속이 되어 왔는데 상황에 따라서 비중상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력이 강할 때는 예컨대 80년대까지는 공산화 통일에 주력했고 80년대 말에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몰락하면서부터는 이제 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산화 통일보다는 체제 유지에 더 주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목표를 보고 또 북한의 현재 상황 말씀해 주셨듯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경제난이 심각한데 네. 여기에 또 대북 제재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인데 3년 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북한은 지금 자력갱생만 외치고 핵무기 개발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잘 방향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좀 더 덧붙여서 네. 뭐 코로나19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내부 상황이 뭐 심각하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좀 이렇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도 점차 좀 많아지는 느낌이거든요. 탈북민 상황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94년에 7월 달에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때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식량 탈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평균 1000명에서 많을 때는 2000명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12년에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북한이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그 북한하고 중국 접경 지역에 중국 쪽에서 장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아주 강하게 세워 북쪽도 철조망을 설치하고 초소를 늘립니다. 그래서 쭉 줄어듭니다. 1000명대로. 그랬다가 2020년대 들어와서는 철조망 이런 것이 완전히 막혀요. 그리고 코로나로 봉쇄가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60명대로 줄어듭니다. 2000명까지 늘어났던 탈북민 숫자가 60명으로. 그래서 확 줄고 작년도 60명대, 금년 현재는 30명대밖에 안 돼요. 더 줄었군요. 확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봉쇄가 더 심해져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진짜 희망이 없는 미래가 되고 있다. 이거를 잘 풀어내는 것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게요. 네. 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 네,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글쎄 통일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교회는 통일 문제를 반드시 성경의 기초에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념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통일이 에베소서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통일은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 통일, 사회적 통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을 예수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이걸로 교회는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 보고 현실을 도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도 우리 서하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통일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다섯 가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이고 국제적이고 민족적 차원이라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한반도에서는 민족 분단선이고 또 동아시아적 차원에서는 해양국가 대 대륙국가의 지정학적 대치선이고 네네. 또 세계적 차원에서는 패권국가인 미국 대 도전국가인 중국 간의 패권 충돌선이고 또 우리 국내 사회에서는 이렇게 국민 분단선이 되고 있어요. 이념과 지역과 많은 요인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대 불신 진영의 영적 전투선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차원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5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통일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 네.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믿는 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방에게 도움이 되는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했던 거는 6.25 전쟁, 전쟁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네네. 우리가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하신 대화 통일입니다. 그런데 대화 통일도 결론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도 안 돼, 대화로도 안 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잘 정리해서 5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열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놀라운 복음 통일을 평화 통일로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 한국의 성도들이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 네.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국제평화연합예배에서 핵심으로 갖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회개입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남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회개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란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적 음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사모했던 것, 또 하나님 대신에 자식을 더 사랑했던 것, 네네. 이런 영적 음란. 두 번째는 물질적 음란, 육체적 음란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너무 우리 사회가 지금 부패해 있어요. 네네.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마지막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너무 더 정직해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아졌어요. 거짓말의 죄. 그래서 음란과 부정부패와 거짓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결과 경건과 정직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이 지금 10년 가까이 이 민족의 분단의 죄를 평양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분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보고 기도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 통일로 나가자. 그리고 세 분의 억류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영적 음란과 부정부패 또 네. 거짓을 회개하고 네. 또 억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